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 TV 김민주입니다. 6월 셋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모두가 행복해지는 자치분권 회의를 주제로 오는 9월 2일까지 자치분권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강서구가 오는 6월 24일까지 2022 동단위 주민 모임 형성 사업 공모를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 5호점이 강서구 공항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행이 좋아지는 재생 목록. 들리세요? 잘 다녀오기만 해도 세상에 큰 힘이 되는 여행의 대단함을 경험해보세요. 여행 가는 달. 강서구가 모두가 행복해지는 자치분권 회의를 주제로 오는 9월 2일까지 자치분권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자치분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하면 됩니다. 작품은 자치분권과 연관된 5분 이내의 순수 창작 영상물로 최대 3개 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유튜브 개인 계정에 출품 영상을 올린 후 영상 주소가 기재된 참가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강서구 홈페이지 소통과 참여 행사 접수로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영상들은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며 시상식은 10월 말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 시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협치분권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은 동을 중심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주민 3명 이상이 모여 마을 공동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강서구가 2022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 공모를 시작합니다. 올해 공모에서는 돌봄, 환경, 복지, 교육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 경험이 없는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등 대표 제안자 3명은 같은 행정동에 거주해야 합니다. 모임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오는 6월 24일까지 사업 제안서, 사업 계획서, 참여자 명단 등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의 맞벌이로 인한 돌봄 공백을 채워주고 부모에게는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강서구에서는 염창동 1호점을 시작으로 모두 4곳의 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공항동의 5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6월부터 문을 연 우리 동네 키움센터 강서 5호점은 공항동에 143제곱미터 규모로 마련됐으며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정기돌봄과 학교 휴교나 이용자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을 지원하는 일시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관리자와 돌봄 교사가 상주하며 일상생활교육, 놀이활동, 체험학습, 방과 후 틈새 돌봄 등을 제공합니다. 이용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만 6세부터 만 12세 아동이 대상이며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7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이용료는 정기돌봄의 경우 월 5만 원, 일시돌봄은 하루에 2,500원입니다. 이용 신청이나 자세한 사항은 우리 동네 키움 포털이나 우리 동네 키움센터 강서 5호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기 위해 강서구가 푸른 하늘 지킴이 에코스쿨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6월 한 달 동안 사전에 선정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20개소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푸른 하늘 지킴이 에코스쿨은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 영상 자료와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활동 놀이 키트를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의 교육입니다. 교육에서는 먼저 생활 속 미세먼지 관련 정보가 담긴 온라인 교육 영상인 세로마 미세먼지를 부탁해를 시청합니다. 영상은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서구 대표 캐릭터 세로미와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친근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어 클레이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와 코코넛 이온난사 인형 만들기 키트를 활용해 상황에 맞는 교육도 진행합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지역 내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